오늘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로 난입한 20대 여성의 무차별 총격으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북부 뉴저지주에 지난 1년간 주택값이 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카운티 주택값은 지난해보다 7.5% 상승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새 회계연도 시작일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대로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뉴욕주에 대해 결핵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내 결핵균 발병 건수는 타주 대비 평균 4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뉴욕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펜타닐 복용으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각성 효과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의 치료제가 미국에서 풍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단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로 난입한 20대 여성의 무차별 총격으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용의자 역시 경찰이 쏜 총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13분경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코브난트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8세 여성으로 학교 연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린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2001년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로 프리케이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폭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학교 내 총격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28세 내슈빌 거주 여성이라고 밝혔으며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8세 용의자는 돌격 소총뿐 아니라 권총까지 최소 2정 이상의 무기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10시 13분경 총격 사건이 접수된 후 그로부터 14분 후 10시 27분경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현장은 공포와 슬픔에 질린 학생들로 인해 눈물바다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연방수사국 FBI도 파견돼 용의자 신상 및 범죄 동기를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전체의 60%의 한인이 밀집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집값이 지난 1년간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로 출퇴근도 용이하고 도심보단 인구 밀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 일원 집값 상승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부 뉴저지주의 집값이 뉴욕 일원 지역 중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뉴저지주 퍼세이크 카운티로 10.7%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 5.5%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저지주 전체의 60%의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가 7.5% 상승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가 파악한 데이터에서도 버겐 카운티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599,589로 4.2%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북부 뉴저지 카운티 주택시장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4%, 에섹스 카운티 9.5% 등도 주택 매매 시장 강세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매매 시장은 북부 뉴저지 지역보단 약했지만 뉴욕시 도심 접근성이 좋은 교외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집값은 지난 1년간 6.6% 올랐고 라클랜드 카운티 역시 8.9%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이 위치한 퀸즈 주택 가격이 지난 1년간 2.1% 올랐고 브루클린 집값 상승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집을 사려는 이들의 경우 맨해튼보다 퀸즈, 브루클린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맨해튼의 집값은 지난 1년간 0.6% 하락해 제자리 걸음을 했고 스태튼아일랜드 주택가격은 3.9%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에도 특히 교외 지역에선 팬데믹 여파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집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뉴욕 교외 주택 오픈하우스는 여전히 성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는 4월 1일 뉴욕주의 새 회계 연도 시작기를 닷새 앞두고 최근 주 2회 내에선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 인상폭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물가 상승률로 최저임금 인상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주의회 내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입니다. 이번 예산안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상승된 물가에 따라 합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찬성 측과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북동부 소비자 물가지표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연간 물가 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최저임금 연간 인상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6달러 40센트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주지사안으로도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더 급진적인 임금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레이점 뉴욕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커 290만 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달 초 뉴욕 원 스펙트럼 뉴스는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 전역 고용의 1%에 달하는 1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사라지는 일자리 중 65%가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예상돼 주 경제성장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의원들은 뉴욕주가 2016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의한 후 뉴욕시의 경우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5달러 수준까지 인상했지만 고용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대측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에서 결핵 발생 건수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CDC는 뉴욕주의 결핵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잦은 환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의 결핵 환자 수가 2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결핵 발생 수가 최근 다시금 팬데믹 이전 수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다른 주와 비교해 결핵 환자 수가 40%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전국의 결핵 환자 수는 10만 명당 2.2건에 불과했으며 2021년 2.4건,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5% 증가해 2.5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0만 명당 3건에서 3.4건, 그리고 2022년 3.6건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치인 10만 명당 3.8건의 발생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주의 높은 결핵 발병률은 뉴욕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536건이 발생했으며 10만 명당 6.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증가율 714건의 약 75%에 달합니다. 뉴욕시 내에서는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보건당국은 뉴욕시 시민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각혈을 유발하는 기침, 발열, 식은땀, 식욕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몸 내에 다른 장기로도 전이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공기 중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은 잦은 환기와 손 닦기, 그리고 기침 시 입을 가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뉴저지 해킨색 대형 쇼핑몰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여성 5명이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뉴욕에서 함께 약물을 복용한 무리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 용커스 오른쪽에 위치한 뉴로셀 지역에서 펜타닐 약물 과다 복용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고급 쇼핑몰에서도 주차장 바닥에 5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약물 과다로 인해 무려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뉴로셀 경찰국은 지난 주말 한 남성이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현재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함께 약물을 복용한 나머지 3명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은 신고자의 현 위치를 물어봤지만 남성은 위치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발신자 추적을 통해 이들이 뉴로셀 50 파운틴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현장에는 이미 사망한 3명의 남성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신고자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미국 내 널리 유통되며 우려를 낳고 있는 위험한 약물인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과 동물 진정제인 자일라진을 혼합해 유통하는 마약이 알약이나 가루약 형태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약으로 인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고문이 지난주 공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척 슈머 상원의원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을 아우르는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마약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에 돌입해야 하며 연방정부 마약단속국 직원들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범 또는 성범죄자들 역시 헤로인보다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강력한 펜타닐과 자일라진의 합성 마약을 사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미국 내 10만 7,735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중 66%는 펜타닐 합성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마약이 뉴욕 뉴저지에서 급속히 전파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각성 효과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치료제가 미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이 약을 필요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오남용한 학생들의 부작용으로 전국 일부 가정과 교실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미식품의약국 FDA는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ADHD 치료제 애더럴에 대해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성장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 학업 능력 저하나 대인관계 악화,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와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내 3세에서 17세 사이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 정도가 이 ADHD를 앓고 있으며 이 중 60%는 처방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이 주는 각성 효과 때문에 집중을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미 각지에서는 자녀가 먹을 애더럴 등을 구하기 위해 부모들이 매일 약국 수십 군데 전화를 돌리고 수십 킬로미터씩 운전해 약을 타러 가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약국에선 6월이나 돼야 이 약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밀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미 시중에선 애더럴과 복제약의 품귀 현상이 시작됐고 FDA는 ADHD 치료제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과 진짜로 이 질환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전국의 가정과 교실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약물 복용 중단으로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초중고교 교실은 아수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 계속 돌아다니거나 떠들고 선생님과 친구를 때리며 오물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각 교육청에 매일 보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세 쌍둥이 딸이 모두 ADHD를 앓는 한 부모는 삶이 지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도 ADHD 학생들을 중심으로 낙제나 자퇴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모들 사이에 카페인이 과잉 행동 진정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어린이들에게 커피를 먹이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제약사 테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원자재 공급망 교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애더럴 생산이 줄었는데 방역조치 일환으로 실시된 봉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립과 불안이 심화하면서 ADHD 진단은 오히려 매년 20%씩 폭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은행이 노동 공급을 늘리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잠재적 국내 총 생산의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10년에 연 3.5%, 2011년에서 2021년에 2.6%를 밑도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재외동포단체의 70%가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을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 이외 인천시, 광주시, 고양시,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두기 위한 편파적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도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없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동포사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재단의 설문조사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23일 전세계 한인회총연합회, 한상, 한글학교협의회 등 재외동포단체 소속 2,467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호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서울을 선택했고 인천 14%, 경기 10%, 기타 6%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단체들은 타지에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설문에서 배제됐으며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 도시의 제안이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이나 단체별로 설문을 취합해 대표자가 숫자만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꼬집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뉴욕시 기업들과 매치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스프링포워드라는 이름의 뉴욕시립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약 600명의 뉴욕시립대 학생들을 소기업, 기술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인턴십 프로그램은 2월에 시작해 교육기관을 포함 약 10주간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시립대 학생들은 시간당 $20를 벌게 됩니다. 정규직 인재를 즉시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 100명 미만의 기업들의 경우
뉴욕시립대에 최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찾아주는 I2E 프로그램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극단의 정치가 일상화하면서 미국 남녀들이 짝을 찾는 과정에서조차 정치적 성향이 갈수록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네바다 대학의 커플 가족 상담 전문가인 바이다 카젤라우스 카이테 조 교수는 남녀가 데이트 중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점이 빨라졌고 만남을 이어갈지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기업 유고브가 2020년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가 최근 몇 년 사이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유고브 단독으로 진행한 별개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9%에 육박했으며 여성의 경우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로 남성보다 10%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의 배경으로는 2018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과 2022년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과거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게 된 반면 미국의 남성들은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